커피가 다 식었네요. 다시 올리라 이르겠습니다. 아, 그보다 전에 내게 구동면 환자에 대해 듣겠냐 했었는데. 조식에 곁들이기에 만난 이야기는 아닌데 들으시겠어요? 그럽시다. 너무 사연이 많은 사내라 태어나 보니 백정의 아들이었다 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무신이었다부터 합시다. 같이 들읍시다. 아이고 머리야, 술병이라서 하루 종일 샀지 뭐요. 그 선백사원은 괜찮소? 기억이 안 나나 본데 혼자만 많이 드셨어. 자꾸 물에 빠졌으니 구해달라셔서 아주 혼이 났습니다. 네? 아침부터 어딜 가시나 봅니다. 내 잠은 바깥에서 자도 명색이 양반인데 부모님께 아침 문안 여쭙는 게 도리라 나서는 길인데 갈 땐 가더라도 모닝갑에는 해야 하지 않겠소? 왜 여기 앉으시오? 마주 보는 것보다 나란히 앉는 것이 더 좋소? 자, 들을 준비되었어. 무신회부터 합시다. 까지 하셨어. 다음에 들읍시다. 에이, 지금 들읍시다. 흥미진진한데. 도련님! 벌써 왔는가? 연초한테 태우고 있게. 금방 나가겠네. 예, 도련님. 혹시 신민현생이요? 그걸 어떻게? 당신 아버지 함자가 혹시 김한평이요? 내 부친을 아시오? 그런 눈빛 익숙하오. 304호에게도 무슨 잘못을 한 모양이구려. 누구요? 내 조부요. 내 아버지요.